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에사우가 맏아들 권리를 팔다.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고도 부르는 데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당장 상속권을 팔라고 제안하자 에사우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며 장자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이렇게 에사우는 자신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은 사냥꾼인 장자 에사우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하였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과 후손입니다. 이것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 갔습니다. 야곱이 장난 비슷한 제의를 했는데 에사우가 배가 고파 장자권을 가지라고 한 것은 어린 시절에 하는 게임 같은 것이지만 형제 간의 관계와 둘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성격은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영악했습니다. 형의 약점을 잘 안 것이 그 반증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이 하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하는 참을성이 없는 성격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불이익, 차남으로서 당하는 것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야곱은 성격이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치밀하고 집요하게 빼앗았으며 형을 형으로 안 보고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격적으로 야비한 야곱을 왜 하느님이 선택하셨을까? 에사우의 문제가 더 많았기에 차선으로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에사우의 문제는 신경성 대식증이었습니다. 다량의 음식을 짧은 시간에 빨리 개걸스럽게 먹는 것입니다. 신경성 대식증 다음에 오는 것이 자기 혐오이며 그 다음에는 토합니다. 에사우는 이런 성향이 있었고 성적인 욕구도 참지를 못했습니다. 외국인 여자를 둘씩 데리고 살았지요. 에사우가 왜 이런 병이 생겼는가? 엄마인 리브가 때문입니다. 에사우는 둘째 아들을 좋아하는 엄마에 대해 애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폭음, 폭식 등을 하는 사람들은 신경성 대식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는 폭식을 하지 않습니다. 폭식은 사람만 합니다. 사람이 식사량 조절을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의 영역이 넓고 정신적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불안하면 과잉 에너지를 섭취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과잉 에너지를 섭취해 그것으로 버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잡고 있는 것을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에사우는 이런 삶의 상태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을 피학대적 삶이라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삶을 향해 벗어나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에사우나 야곱이나 둘 다 성격 파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하느님이 선택한 이유는 야곱은 살아남고자 하는 근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사우는 자포자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에사우에게 대권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근성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서도 종종 드러나고 있어서 세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야곱이 가진 문제는 지나친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유아기에는 엄마만 있으면 되지만 크면서 자기 방,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정체성 형성 혹은 자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나만의 세계를 갖고 싶어 하고 엄마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방을 꾸미고 싶어 합니다. 인형이나 놀이기구 등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 물건 등을 가져다 놓고 싶어 합니다. 자기 안에 무엇인가를 채워가는 욕구들이 자기의 행복 추구와 함수 관계를 갖습니다. 처음에는 1차적 욕구인 생리적 욕구, 즉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다. 1차적 욕구가 채워지면 정서적 욕구가 올라옵니다. 칭찬을 듣고 싶어 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욕구가 올라옵니다. 남자들의 경우 대개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정서적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으로 갖고 싶은 것이 영적인 욕구입니다. 이런 소유욕은 왜 생기는가? 사람이 추구하는 심리적 감정 중에 안정감이란 것이 있습니다. 편안함이란 마음에 불안함이 없는 것, 불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면 편안해진다. 돈을 갖고 있음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감이란 것이 하느님으로만 채워질 수 없는 이유는 그것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살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청원 기도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불안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욕은 비난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소유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칠 때 야곱 같은 문제 성향이 발생합니다. 야곱 같은 사람들을 소유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인관계가 무겁고 불편합니다. 사람을 볼 때 이해득실을 따지고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서 얼마를 빼앗아가려고 하는가? 저 사람에게서 얼마를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을 하니 대인관계란 것이 늘 무겁고 불편하고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려는 비교 콤플렉스에 걸려 잘 사는 놈만 보면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부자들은 다 도둑놈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도 그 도둑놈이 되어보고 싶어 합니다. 뭐든지 가지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건 물건이건 무조건 독점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산에 핀 꽃을 꺾어 집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잃었을 때 지나치게 화를 냅니다. 물건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찾지 않는다고 화내는 부모의 동기는 자식에 대한 강한 소유욕에 있습니다. 자식을 물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맥을 이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두 성격 장애자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지셨는데 차선책으로 마지못해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